이번 레전드를 향해 나아간 남자 손아섭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이 값진 승리와 함께 대기록도 달성을 했습니다. 7년 연속 150안타. 이 기록의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? 우선 뭐 기록을 세워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아직까지 5강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또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안타를 쳤던 것 같아서 뭐 두 배로 기분 좋습니다. 맞아요. 팀 승리의 보탬이 되는 안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역대 두 번째 정말 대단한 기록이잖아요. 이 기록이 가진 의미는 좀 어떻게 있을까요? 뭐 사실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할 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록들을 사실 크게 의식하진 않지만 뭐 나중에 정말 제가 또 은퇴하는 날이 왔을 때는 이런 기록들이 또 한국 프로야구사에 제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럼 내년에도 하게 되면 8년 연속이고 역대 최초가 되는 거거든요. 자신 있으신가요? 자신 있고요. 뭐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은 있고 첫 번째가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. 지금은 어쨌든 두 번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와, 역시 내년, 내후년 기대가 되고 또 손아섭 선수는 꾸준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한편으론 이런 얘기하니까 또 어제 만났던 이대호 선수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손아섭 선수에게도 참 특별한 선수죠? 우선 제가 뭐 어릴 때부터 함께 야구를 했고 또 제가 이런 초등학교 시절 또 대호 형을 보면서 이렇게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고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같이 했던 선배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줬던 선배이기 때문에 좀 뭐 많이 아쉽지만 하여튼 옆에서 같이 마무리를 못한 게 아쉽지만 하여튼 뭐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을 제가 또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. 손아섭 선수와 비슷한 생각을 해서일까요? 강민호 선수가 인터뷰 때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.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손아섭 선수도 한마디 전해볼까요? 민호 형 안 그래도 그 영상 봤는데 조금 하여튼 좀 보면서 울컥은 했어요. 저도 울컥은 했는데 민호 형 우는 걸 봤을 때는 좀 웃기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하여튼 저도 어제 대호 형이랑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정말로 이래 몸에 이래 닭살이 돋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실감이 나지 않고요. 아직도 내년에 이제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줬던 선배이기 때문에 하여튼 은퇴하고 나서도 저에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동기부여 덕분에 이렇게 오늘 대기록도 달성을 했던 것 같고요. 또 팀은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으로 오늘 또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. 현재 팀 분위기 상당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?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로 똘똘 뭉쳐있고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은 또 하늘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단은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또 한 타석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또 이런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. 그럼 마지막으로 선수단에게 한번 메시지 전해볼까요? 일단 제가 처음 이렇게 NC 다이노스에 와서 적응하는데 너무 또 도움을 많이 줘서 선수단 선배 형들 그리고 후배들 에게 너무 감사하고 좀 시즌 중반에 고참으로서 도움이 많이 못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남은 경기 후회 없이 정말 야구장에서 죽는다는 각오로 다 같이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네, 남은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손아섭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